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까?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전망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장 2700선 이제 임박할 정도로 좀 바짝 올라섰습니다. 시장 불안감도 많이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역시 기대감, 또 좀 밀리는 건 아니냐, 지난주 갑자기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또 공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무게는 역시 조금 더 이번 주도 지난주 이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긍정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 중앙은행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21일 날 FOMC 회의로 6월달 거 나오고요. 22일 날 미국에서 이제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24일까지 진행이 되고 하이라이트는 이제 그 다음 날. 현지 시간 23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아마 금요일 날 밤 늦게나 토요일 날 이제 새벽이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이제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달여, FOMC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날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뭐 이번에 뭐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사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이런 건 없죠. 다만 역시 이번 금통위도 동결은 되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특히 이창용 총재의 멘트 역시 입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더 하나 더 본다고 그러면 23일 날이니까 일본 시간으로 23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맞습니다. 우에다 BOJ 총재가 통화정책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시장이 워낙에 크게 파동을 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우치다 이제 부총재가 우에다 총재를 대신을 해서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앞으로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줄 만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엔화 갑자기 이제 강세 현상도 지금 이제 주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마 질문들이 있을 거고 우에다 총재가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 말 행간 속에서 이제 향후 엔화와 관련된 BOJ 입장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우에다 총재 연설 질의응답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둔화됐다 이렇게 우리도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9월에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꼭 50pp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5pp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두 개가 많이 진정됐다.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둘 다 주가는 사실 좋지 않죠.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올 상반기에 29%, 카카오는 32%. 30% 전후로 다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올해 상반기, 올해 지금까지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사라졌다, 힘이 빠졌다, 배가 불렀다, 뭐 심지어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죠. 그만큼 네이버나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무게가 실려 있다, 좀 무겁다, 좀 정체되어 있다,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의 이 소액주주들, 사실 이게 이제 거의 뭐 국민주였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들의 이제 움직임, 이게 상당히 좀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게 재미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6월, 이렇게 반기별로 네이버 카카오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떠났고 얼마나 늘었는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네이버는 103만에서 95만원으로 작년 12월에 줄었다가 다시 올 상반기에 늘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주식을 소위 말해서 저가 매수하는, 줍줍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소액주주들 늘어났고요. 반면에 보십시오. 카카오 이 노란색 막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99만, 185만, 178만. 올 들어서만 해도 3%가 또 줄어든 6개월 사이에 그러든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 전후로 좀 네이버, 카카오 모두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럼 왜 네이버는 소액주주가 오히려 다시 늘고 줄었던 소액주주가 늘고 카카오는 이제 줄어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네이버는 일단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섹터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 클로버X라고 하는 이제 네이버의 이 AI 이 기술이 어쨌든 밖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카카오는 김범수 위원장 이 사법 리스크 여기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또 사고를 친 거, 이 개인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겨준 거, 이 부분 또 있고.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계열사가 또 무언 사고를 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카카오에 남아 있다는 게 네이버는 저가 매수를 하면서도 카카오는 저가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 산업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압축을 해서 변압기 쪽 얘기인데요. 국내 이제 K변압기 3사, 초고압 변압기, 만 킬로와트시 암페어 이 초고압 변압기 3사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로닉, 효성중공, LS일렉트릭 이 세 개 회사가 바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국내 3개 변압기 회사인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공장 줄줄이 추가 증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설비 이제 고압기 시장은요. 한 사이클이 짧으면 4년 길면 5년입니다. 이게 최근 한 2, 30년 동안 진행돼 왔던 관행인데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 시장부터 이제 먼저 이 변압기 시장 그러니까 전력 설비 시장이 좀 뜨기 시작한 게 그 2022년 하반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수출이 좀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으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한 2년 가까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이 변압기 시장이 일단 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략 한 절반에서 한 40% 정도 이번 사이클이, 이번 상승 사이클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증설을 한다. 근데 보통 증설을 한다는 건 공장을 짓는데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공장 짓고 난 다음에 이번 사이클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변압기 3사가 증설을 한다. 그거는 지금 이 변압기 시장의 향후 전망이 이번 사이클이 4, 5년에 끝나지 않을 사이클이라고 자신하는 데 있다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일단 올 상반기 우리나라 이 변압기 3사 수출이 53%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4억 한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00억 원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최근 10년 내 가장 높고요. 여기다 이제 AI 뭐 요즘에 그 수익성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 이미 확인이 됐고 이게 사실은 빅테크들만 AI 전력 관련된 이런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북미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당장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변압기 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충족이 될 때까지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대로 4, 5년 사이클이 아니라 앞으로 이 4, 5년 사이클이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절반에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압기 3사가 증설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변압기 3사는 최근에 뭐 특히 상반기에 계속 달리다가 최근 7월 달 하반기 들어 7, 8월 달 이게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는 이 점에 방점을 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반도체들 이 껑충이 펀드 수익률이 올랐다. 이 얘기만 오늘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보면은요.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성과 상위 탑5의 핵심이 이제 2차 전지 레버리지 상품이 두 개, 그 다음에 IT 레버리지 상품까지 해서 IT, 이 레버리지 상품이 세 개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와 코덱스 반도체, 이 펀드들이 좋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특히 2차 전지 레버리지들은 16%, 15% 이렇게 레버리지한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익률이 지난주에 이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엘제네 솔루션 4.8%, 에코프로비엠 9%, 삼성 SDI도 한 7%, 6%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레버리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ETF 레버리지 상품을 사고 있다. 이게 비단 우리 한국에서 발행하는 레버리지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행하는 레버리지 상품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좋지만 또 반대로 한 방향으로 쫙 떨어질 때는 이 사실 수익률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그걸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 면밀하게 시장 상황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 펀드 상품도 성과 굉장히 좋았다. 이 말씀으로 오늘 좀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